많은 사람들이 수학 공부의 방법을 간단하게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기의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땐 직전 학기에 풀었던 문제집을 생각하며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을 사서 풀고 틀리면 다시 풀거나 모르면 설명을 듣거나 답지를 보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죠. 이 공부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전쌤입니다. 인트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네 가지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못된 이유와 함께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수학 공부 네 가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수학 공부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새로운 학기의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 문제집을 사서 풀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문제집으로 첫 공부를 시작합니다. 물론 수학 문제집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설명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문제 양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개념서들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집은 천천히 읽고 한 단계씩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친절한 교과서의 내용을 핵심만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운 결과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를 공부하는 과정을 산에 오를 때 내리막도 겪고 가파른 길도 만나면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문제집은 바로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안착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문제집에 쓰여진 대로 특히 유형 문제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는 정말 잘 풀어내지만 극단적으로 개념의 본질에 가까운 아주 쉬운 문제들은 전혀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또 풀었던 문제집에서 벗어나 처음 보는 신유형 문제들에도 약해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 즉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기억해내면서 본질에 접근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유형식 접근 외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 문제집부터가 아니라 교과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아서 불친절한 교과서는 막연하지만 천천히 수학적 개념을 쌓아갈 수 있게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져가 나가는 것이 진짜 수학 공부의 순서이죠. 이제부터라도 아셨다면 이제 우리 아이의 새학기 수학 공부의 시작은 교과서입니다. 두 번째, 개념 정리 과정이 없습니다. 사실 이 개념이라는 것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개념을 그냥 정의, 뜻이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 수학책에서 개념이란 한마디로 표현된 정의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을 문제를 푸는 수학적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터득한 원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초등 6학년에 원주와 원주율을 배우는 그런 단원에서는 원과 반지름, 원주, 원주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는 새로 배우게 되고 그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곱셈, 반올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원이라는 도형과 소수의 계산, 어리막이 등 여러 학년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하나로 엮어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만 하죠. 혹시 이 중 하나만이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초등 문제의 예를 들어서도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생으로 올라가서 난이도가 극상인 신유형 문제를 변별 문제라고 내는 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수능 킬러형 문제를 꼭 풀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학적 연결고리들을 단기간에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상당한 양의 공부와 시간이 투자되어야만 체득되어서 나올 수 있죠. 물론 이때도 타고난 수학적 감각,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야 뭐 잘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라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들을 배울 때마다 정리하는 습관으로 수학적 재능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만든 아이는요, 그 과정을 고등학교까지 이어가면서 그 정리된 노트에 새살을 올리고 잘 발육시켜서 든든한 자신만의 도우미로 키워낼 수 있겠죠. 이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습관은 아주 쉽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쉽게 시작할 수 없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누구도 시작하지 못할 테고요. 시작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습관도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라도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 그 개념과 다른 어떤 개념을 엮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지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또는 적어보는 연습을 아주 쉬운 단계부터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이가 뭐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부터요. 우리 아이가 풀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그 단원의 그 개념 하나밖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세 번째, 직전 학기에 풀었던 문제집을 생각하면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을 정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새로운 학기 공부를 시작할 때의 기준은 직전 학기 수준이 아닙니다. 직전 학기의 결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만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과 문제집은 기본, 응용, 심화 단계 또는 또 그 안에서 각 출판사마다 문제집이 난이도별, 용도별, 구성별 등으로 정말 많이 세분화되어 있죠. 만약 지난 학기에 풀었던 문제집을 우리 아이가 쉽게 풀었다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문제집은 그보다는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심화까지 어렵지 않게 간 아이들은 첫 시작을 무조건 기본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교과서로부터 시작을 하자. 이거는 모든 아이들에게 필수입니다. 특히 문제집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집 안에서 개념 설명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심화서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교과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과정의 문제집을 선정할 때 이런 새로운 난이도와 함께 새로운 출판사의 문제집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다양한 변주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과 수학을 다루고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다루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비슷할 테고요. 각 문제집의 특성들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좋으니까요. 한 학년에서 비슷하지만 다양한 출판사 문제집 여러 권을 다 풀리려고 하지 마시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집은 무조건 많이 푼다고 좋은 거 절대로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틀리면 다시 풀거나 모르면 설명을 듣거나 답지를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2번 이상의 복습을 해야 합니다. 틀린 문제에는 당연히 단순한 실수로 인한 오답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다시 읽어보고 풀어봐서 맞았다면 다시는 풀지 않아도 될 문제로 분류해도 됩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는 부모님의 설명이나 인강 또는 학원쌤의 설명 그 무엇이든 간에 듣는 것은 절대 복습이 아닙니다.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혼자 풀어보아야 첫 번째 복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도 또 한 번 풀어보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 또는 답안지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풀어보면 제대로 못 풀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 안다의 기준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보다 훨씬 높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준이 높으면 진짜 알 때까지 그 문제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종의 문제 집착력을 아이에게 심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하나하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평소 그냥 그렇게 해오던 수학 공부 방식에서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 지금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정도로만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 수학 공부를 코칭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학원을 선택하실 때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이런저런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한다고 해도 아이가 엄마의 바람대로 100% 따라주는 건 아닐 테니까요. 다만 알고 있는 것과 아무 생각도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옳은 선택 기준을 만드는 데 미랄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원소분들이 그런 저희 마음을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야기도 아이들 수학 공부에 직간접적으로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 선물을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 그리고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